앞서 보신 바와 같이 특례시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무늬만 특례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례시 네 곳에서 요청한 400여 개 권한 가운데 단 하나만 넘어왔습니다. 이어서 갈태훈 기자입니다. 옛 고향 삼송초등학교 부지. 2014년 폐교된 이후 지금까지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곳에 청년 창업을 돕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여의치 않습니다.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그린벨트를 푸는 권한은 광역시도로 위임돼 특례시로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장기간 경기도를 상대로 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특례시에도 경기도와 같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은 다 고양시로 이전이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이 좀 이처럼 특례시 네 곳은 사무권한 400여 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사회복지급여 산정 기준의 대도시급 상향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실이 바뀔 가능성도 낮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특례시 문제는 다루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례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어 지방분권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 지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광역시 성격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미비점이 특례시는 곧 광역시도라고 법적으로 못 박지 않는 한 혼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